공연 전날인 10월 28일 내일 있을 공연 준비를 위해 한국과 필리핀 합창단원이 무대 리허설을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로비에서 먼저 만난 합창단 아이들은 벌써부터 들떠있네요. 공연용 단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아이들. 원학연 음악 감독님이 세심한 손길로 몸매 무쇠를 잡아주고 입도 풀고 긴장도 풀고 공연 전 마지막 리허설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무대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연주의 직전이지만 긴장감보다는 무대에서 서로 음악으로 즐길 준비가 된 모습입니다. 한 필리핀 청소년 연합합창단의 마지막 연주 함께 감상해 보시죠. 비록 거리는 멀지만 아이들이 금방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음악은 전 세계 공통 언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록 다른 언어로 노래를 하지만 그 마음은 역시 하나였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외교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양국을 이해하고 설린 우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우정을 유지하고 또한 그 오랜 추억으로 아이들에게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Our choir from the Philippines did enjoy their performance. I can see in their faces, the glow in their faces, and also the Korean choir were amazing, which is amazing. And when the group come together and perform, it creates a magic. It creates a heartful performance.
enjoyed it. The culture is amazing. The architecture, it amazes me how advanced Korea is. And I hope, I'm so glad that Korean students and the Philippine students got to come together and show the world that everyone can just get along. And so I hope that for every other country out there, they could do the same as we did. So yeah, that's it. 수교 70주년이라는 것은 되게 대단한 건데 이를 기념해서 청소년 합창단으로서 연주를 쓸 수 있어서 무척 영광이었고 연주 여행이 엄청난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한국과 필리핀의 수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청소년 합창단. 서로의 음악을 배우고 잊지 못할 추억과 우정을 쌓았습니다. 가까워진 마음의 거리만큼 한국과 필리핀 역시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의 무대와 같이 한국과 필리핀 우정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